안녕하십니까. 대문박 장난감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네, 오늘은, 네, 쿠키런 딱지, 네, 쿠키런 딱지에 대해서, 네, 한번,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상품을 리뷰를 해볼 텐데요. 네, 지난번에 쿠키런 딱지를 리뷰를 했었죠. 네, 쿠키런 딱지를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 상품을 리뷰를 했었는데, 네, 꼬마 유령과 여기 보시면 브레인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네, 쿠키런 딱지였고요.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 좋게도 대왕 딱지가 나왔습니다. 우! 네, 그래서 대왕 딱지를 바로 가서 그 교환을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대왕 딱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왕 딱지. 네. 포스가 장난 아니죠. 골드빛의 대왕 딱지. 네. 해적마 쿠키입니다. 해적마 쿠키. 여기 보시면. 네. 해적마 쿠키라고 적혀 있고요. 대왕 딱지는 역시 그냥 딱지와는 다르죠. 여기 코인이 두 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왕 딱지. 이건 뭐 거의 딱지 넘어가지 않겠는데요. 일반 딱지와 비교하자면 크기는 조금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일반 딱지는 코인이 하나라면 대왕 딱지는 코인이 두 개. 그리고 색깔도 네, 골드입니다. 골드. 네, 대왕 딱지 쿠키런입니다. 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냐고요? 아니죠. 네. 쿠키런. 오늘은 쿠키런 딱지뿐만이 아니고 쿠키런 시리즈 짠 랜덤팩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쿠키런 랜덤팩입니다. 출시가 된 지는 조금 뭐 한 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정확하진 않고요. 아무튼 종류는 총 보시면 네, 7종이고요. 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미스테리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네, 쿠키런 총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총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감한 쿠키, 좀비맛 쿠키, 네, 그다음에 탐험가 쿠키, 그리고 체리맛 쿠키, 여기 체리맛 쿠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블랙베리맛 쿠키, 이거는 치즈케이크 맛 쿠키, 그다음에 여기는 정글전사 쿠키, 시크릿, 이게 왜 시크릿이죠? 정글전사 쿠키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시크릿이라고. 네, 이렇게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 딱히 소리가 들리거나 하진 않는데요. 네, 그럼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조금 잘 까지게 그 잘 까지도록 네, 해놓을 순 없는 건지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왜 이렇게 안 까지죠? 네, 좀 잘 까지게 네, 자 보시면 오! 뭐가 두 개가 들었네요. 네, 이렇게 상품은 두 가지가 들었고요. 네, 이거 가격이 지금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5,900원인가 6,900원? 6,9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6,900원이었던 것 같고요. 아트박스에서 저는 구매했습니다. 네, 랜덤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가격이 다르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네,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구매한 가격은 인터넷에 인터넷이 아니죠. 네, 설명에 다시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00원이 오락가락 하네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네, 끝이 뭔가 이렇게 걸리는데요.
끝이 약간 지팡이 같은 게 걸립니다. 아하. 이건 거의 100%입니다. 자, 추측합니다. 용감한 쿠키입니다. 기본. 용감한 쿠키를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자, 용감한 쿠키. 용감한 쿠키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빛나지 않네요. 역시 쪼물딱은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쪼물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와, 귀엽네요. 쿠키죠. 쿠키런. 네, 쿠키런 해보셨습니까? 네, 쿠키런 저는 한 일주일인가 하다가,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관뒀습니다. 네.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 네. 이렇게 쿠키런, 쿠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있는 건 아무래도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역시, 네. 그 캐릭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 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쿠키런, 용감한 쿠키. 네, 맨 처음 탈출을 감행한 용감한 쿠키. 마녀의 오븐 속에서 구워지고 있던 쿠키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혹시 쿠키를 만든 마녀가 생강가루와 생명을 주는 마법가루를 혼동한 걸 아닐까? 레벨업하면 체력이 늘어나서 더 오래 달릴 수 있다. 네, 33.3%. 네, 요렇게 돼 있네요. 용감한 쿠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오늘은 대왕딱지. 네, 가운데로 옮겨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왕딱지, 다음에 용감한 쿠키 랜덤팩, 이렇게 오픈을 해보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딱지는 대왕딱지, 네, 해적맛 쿠키가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네, 랜덤팩에는 용감한 쿠키, 기본 캐릭터 용감한 쿠키가 나왔습니다. 뭐 기본 캐릭터가 나온 거면 잘 나온 거 아닐까요? 네, 그림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네요. 요렇게 나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유튜브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뿅!